농민을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히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취양수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수장, 양수장이 4대강 사업 후에 이제 관리 수위라는 명목 하에서 취양수를 조금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물 끌어올리는 높이를 올려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수위가 낮아지게 되면 취양수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예방에 대한 여론이라고 하시면은 뭐 주변 주민들은 일단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계시죠. 부개방을 하면은 그만큼 수위가 낮아지니까 자기들 지하수 이용해가지고 하는 농사에 타격을 받고. 농민들은 보통 거기에 보여 있는 물을 사용을 하니까는 그래서 약간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죠. 수경 재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치적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농민들이 이제 일단은 뭐 똥이 없는 거는 부개방이 안 뭐. 힘들다 이렇게 일단 얘기 됐습니다. 이 낙동강에는 소를 개방한다고 해서 쉽게 이렇게 딱 좋아지거나 아주 막 효과가 확 나타날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직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단 거기서도 아직 합답을 못 내린 사안이라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점입니다. 잘 봤습니다. 이게 근데 야 이게 계속 나오네요. 생각도 못했습니다. 취수구 문제 높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뭐 취수구를 처음 만들 때 수심 깊게 넣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예. 지금 수심을 내리게 되면 예. 취수가 안 되는 거죠. 늘 찰랑찰랑 채워놓을 거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목적은 그것이었으므로 별 상관이 없다. 그렇죠. 지금 그렇게 되면 우 박사님 만약에 보를 개방했을 경우에 취수가 안 되는 네. 뭐 양수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수치화된 게 있어요? 191개의 양수장 중에서요. 만약에 네. 보를 완전 개방했을 경우 운영에 수위가 낮아졌을 네. 때 문제가 생기는 양수장이 총 157개입니다. 뭐 거의 다네요. 네, 거의 다죠. 네. 그러면은 취수장이나 양수장이 취수구를 밑으로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공사를 하라고 이제 정부에서 공사비를 주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낙동강의 중류부터 상류까지 지방자치단체들은 우리는 공사 안 해라면서 예산을 못 받겠다라고 우리는 안 하겠다라고 왜요? 버티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산을 받아서 취수구 조정을 하는 공사를 하면 예. 정부가 보를 개방할 것이고 그러다가 결국은 보 해체로 가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는 거죠. 이념적인 문제입니까 뭡니까? 실제로 농민들 입장에서는 네. 그 농업용수요. 지하수를 많이 쓰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농사 짓기가 불편해지고 어렵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네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 농민들은 이제 생계에 타격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해가 되어 있군요. 예. 예를 들어서 부산 시민 수돗물 걱정하시는 숫자에 비하면 숫자에 아니죠. 비하면 사실은 비교하기가 민망할 정도의 일인데도 아니 근데 수적으로 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뭐 10명이라 그러면 그 강이 정상적으로 흘러서 덕을 보는 분은 90명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뭐 5%, 3%, 2%도 안 되는 그 분들이 불편을 하시면 그 상응하는 보상 체계를 갖추어 주고 퇴로를 열어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정치인들이 또 개입을 해서 보를 개방하지 않는 쪽에 생각을 고착화시키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농민도 우리가 배려를 해드려야 되지만 농민을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